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자, 레전드 여러분들, 레전드 컴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요? 쉬워, 이거 별거 아니야. 자, 슈퍼스타가 조금 더 쉬운 난이도거든요. 슈퍼스타를 먼저 깨고 그 다음에 레전드를 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레전드 깨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골을 못 넣겠다? 그러면 볼돌 해요. 처음부터 볼돌 해. 볼돌 하고서 승부차기 하면 되잖아, 그죠? 승부차기는 백전백승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으니까 일단은 볼돌 하란 말이에요. 볼돌리다가 뺏긴다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방법이 루리앱에도 올라오고 루리앱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피터 피똥파커님도 이 방법으로 이기시더라고.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못 빼서. 어라? 잘 뺐네? 여기쯤이었나? 여기쯤? 여기쯤에서 딱 멈춰. 됐다. 여러분들 장착된 거야 이제. 잠깐. 아니 엄청 매달리네 얘. 웃기네. 잠깐만. 얘들 생각보다 똑똑한데? 자, 여기쯤이라고 했는데 여기쯤에. 여기 빙글이 도는 거 보소 이거. 됐어. 자, 여러분 됐어. 이제 몸싸움 안 하죠. 뭐 건들지 뭐야. 이거 막 비비지도 않잖아. 이러면 된 거야. 이 끝난 거야. 여기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전반적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노는 거야 그냥. 어렵지 않죠? 봤죠 여러분들? 봤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하다 공 뺏겨서 그럼 껐다 켜. 그냥 껐다 키면 되죠. 뭐 또 시도하면 되지 뭐. 어? 그리고 컴까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뭐야 종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게임이. 왜 온라인에서는 랭매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으면 패드 놓고 있으면은 튕기잖아요. 몰수패드잖아요. 요거는 몰수패가 안 된대. 자, 일단은 후반전은 그냥 플레이 해볼게요. 후반전은. 후반전 뭐 이기는 거 어렵습니까 이거 뭐. 컴퓨터 따위가 어딜. 컴퓨터 따위가 노구리가 알파고인데요. 슈퍼스타 난이도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골을 넣어줘요. 골 넣고서 볼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볼돌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야 컴퓨터한테 쪽지 오진 않거든요. 골 넣을게요. 골 냅니다 여러분들. 이 개똥만 깨마 일로와. 시간 너무 없다. 공 좀 줘봐라 일로와. 이제 볼돌하네 이거. 볼돌하네 컴까기. 너 끝나고 쪽지 보낸다 너. 볼돌을 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컴까기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난이도 뭐 이거 슈퍼스타 따위든 뭐 그냥 가볍게 이기죠 뭐. 걸어다니지 마 이 자식들아 뛰어. 에이, 어디게 컴퓨터한테 집니까 이걸. 에이,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 졌어요? 아니 왜 미스가 없냐고. 얘네들 미스가 없어. 미스가 없어. 아이 야 큰일났다. 야 시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패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와 야 실수가 없어. 실수가 이거 슈퍼스타예요 이게. 이게 무슨 슈퍼스타? 이게 월드스타지 슈퍼스타. 아니 공 좀 줘봐요 좀.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야 시간 없어. 다 달려들어. 공이 다 절로가 그지 같은 게. 뭐지 하지 마. 아 시간.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고 후반전? 야 공 좀 줘봐. 아니 왜 공을 안 주냐고요. 야 공을 줘야 내가 골을 넣지 마.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 괜히 덤비지 마요. 괜히 덤비지 말고 내가 전반전에 알려드린 방법 있죠. 그걸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아 시간 버렸네 이거. 아 내 인생에서 이거 10분이 사라져 버렸네 이거. 아이 스트레스 받아. 컴한테 까이고 노구리 당신은 컴을 우습게 봤지. 다시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길게요. 이길게. 내가 전반전에 썼던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노구리는 말이야 지금 후반전에 슛 하나도 못한 게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난 그냥 할 거야. 알겠어요? 보여줄게. 아니 아까 전에 좀 당황해가지고 내가 못했지. 봐봐 이렇게 가볍게 뺐.
뺐잖아. 아까는 못 뺐었는데 뺐잖아 이제. 뺐잖아 그죠? 아까랑 다르다 이거예요. 아까랑 다르다 이거야. 자 봐봐 여러분들 컴격이 보여드릴게. 자, 들어갔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게 제 방식대로 이제 좀 한번 해볼까요? 응? 컴격이에 졌다는 파다한 소문 듣고 마가마다 잠시 들어와서 무슨 소리야? 누가 하셨어요? 앉으세요. 잘못 소문 퍼졌네. 수아파 수아파 수아 수아 수아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봐봐 요기쯤이었던 거야. 요기 됐다 이거 된 거야. 하지마.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 이거 뭐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 볼돌러들이 사용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기 볼돌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자 볼 돌리는 거 딱 R스틱 딱 튕겨. 그 다음에 헤딩으로 딱 줘. 잡아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시간 끌어 다 주고 다 튕겨. R스틱 딱 눌러 딱 튕겨 딱 줘.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볼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볼돌 10주 R 두 번 딱 눌러요. R1 딱 두 번 누르고 딱 주고 튕겨. 좋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저거 로즈 타임 때 하면 상대방 멘탈 제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랭매나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는 사람 있으면은 노구리 카페에다 신고하세요. 노구리 카페에다 신고해. 그럼 제가 소문 다 내줄게. 방송에서 소개해줄게. 누군지 제가 소개해줄게. 로그리 카페에다가 제가 신고 볼돌러 신고란을 만들 테니까 거기다 영상이랑 같이 첨부하세요. 그럼 내가 소문 낼게. 최경진님 안녕하세요. 갑니다. 자 가보죠. 자 다시 한번 푸요리로 갑니다. 푸요리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푸요리 노구리 거시. 와! 잠깐만 끄는 게 낫나? 괜찮아. 분명히 실수가 나올 거야. 그렇지! 자 실수 나옵니다. 자 컴퓨터도 사람이에요. 간다! 그렇지! 이 컴퓨터 개시가! 이 자식이 별것도 아닌 게! 으앵! 자 괜찮아 요것만 막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컴퓨터는 이거 뭐야? 노골두한 코너킥 못 막을 거예요. 이거 노골두한 코너킥 모를 거야. 그렇지! 이 자식아! 자꾸 지금 담당해 만들고 있어. 덤벼봐 인마 이 자식아 봐. 어디 감히 노구리를 상대로 골을 넣고 있어 이 식은땀 나게. 비교도 주는 거 아니요 이겨야죠. 이제 제가 승부차기로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승부차기로 이기는 방법 다들 뭐야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차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딱 봐봐요 여러분들. 20일 언제 출시한 건가요? 지금 15일날 9월 15일에 출시했습니다. 자 일단은 잘 찾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위로 올려놓습니다. 오케이 자, 올려놓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김보봉님 안녕하세요. 볼도라는 거 알려주는 노글북. 오오 패스 레벨 1입니다 부패 나왔는데 카운터 타기 필수네요. 체력 부패도 체력이 안 좋나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일단 공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자 봐봐요 일단은 차세요. 일단 본인이 차는 거 똑같이 차시면 돼요. 자 차고 싶은데다 차세요. 괜찮아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승부차기 차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먹만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이야. 자 이거 어디다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차는 거야 지금 디딤발 보세요 여러분들. 디딤발 딱 봐봐. 딱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인가? 노그리님은 너무 친절해서 너무 좋네요. 이거 어디에요 여러분들? 좀 헷갈린다. 어디지? 오른쪽? 오른쪽 맞죠?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지금 대세가 오른쪽이죠.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 방향을 누른 상태에서 자 X를 누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디딤발 보면 딱 알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찰 때 중요한 거 그냥 방향키만 누르고 네모를 눌러도 되는데 어? 누구 왔나? 오, 자, 방향키만 누르고 네모를 누르면 되는데, 눌러도 되는데, 그러면은 막힐 확률이, 방향만 잡으면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R1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란 게 나와요. 여기서, 자, 파워 게이지를 올릴 때마다, 원이 커지거든요. 봐봐, 원이 커져요. 자, 이 원이 골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만 잘 차주면은, 저 원 안쪽으로 풀파워로 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퍼가 방향을 잡아도 먹힐 확률이 있어요. 자, 갑니다. 보세요. 어디야? 왼쪽이자, 그죠? 딱 봐도 왼쪽이자. 왼쪽이죠? 자, 왼쪽으로 방향키 한 상태에서 X 눌러요. 그럼 막는 거야. 그럼 막는 거야. 얍삽한 노구리. 쉽죠? 이건 얍삽한 거잖아요. 아이, 컴깍이잖아요. 컴깍이는, 컴깍이에 당하면 안 되지, 우리. 자, 라보나킥 여유있게 갑니다. 라보나킥은 에런 누르고 차는 거 아시죠? 아, 괜찮아. 다 막을 수 있어. 자 아시죠? 자 봐봐요. 자 여기서 또 옵션 키를 어디야? 이거 약간 공이 가운데로 오는데? 이 공이 약간 가운데로 온다 그죠?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 근데 공이 지금 날아가는 방향이 가운데 같지 않아요? 가운데 자 지금 가운데라는 여론이 좀 더 거시기한 것 같아요. 자 가운데로 갑니다. 딱 가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런 눈썰미만 좀 빨리 하면 대인전 PK도 싸워먹을 수, 대인전 PK는 오프라인 때는 할 수 있죠, 오프라인 때 이 방법 쓰면은 이길 수 있죠. 근데 쳐봤지. 그리고 옆에는 영문도 모르는 채 자꾸 옵션 키 누른다고 쳐봤지. 차는 거예요. 이거 방향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못 막죠. 이게 풀파워로 찼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문하신 치킨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쫙! 요 당연히 오른쪽 아니에요? 이미 방향 알았잖아 그죠? 디딤발 봐봐요. 나 오른쪽으로 차겠다고 광고하고 있잖아 그죠? 오른쪽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의견 듣지 않고도 딱 바로 가겠습니다. 딱 오른쪽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오케이? 레전드 컴깍이 버티기만 하면 0대5로 버티기만 하면 이렇게 가볍게 깰 수 있다. 오케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노구리는 아주 가볍게 단 한 번도 컴퓨터에게 지지 않고 레전드 두 개를 깼습니다. 레전드 공을 받았습니다.